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1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끝맺을 때 한 해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후회할 만한 일도 많고 그때 왜 그랬던가 생각할 일도 참 많습니다. 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미래까지도 계속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영향으로 쓴뿌리로 끝까지 남을 수도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진머맨이란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누군가 거짓 증언을 통해서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 26년을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그의 누명이 밝혀져서 감옥에서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 과거가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전력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은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경우도 있죠. 우리도 다 알지만 이 남아공화국의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종신형을 이제 선고받습니다. 40대의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서 27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27년, 40대 중반에 갇혔으니까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감옥에서 다 보내고 나중에 그 아파르테이트의 철폐 어떤 운동과 함께 출소하게 됩니다. 정말로 노인이 되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인권운동을 계속하고 잘 준비하였다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다가 나온 이후에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노벨상을 받고 그의 인생의 이후가 훨씬 좋아진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한 감옥이라는 환경이지만 이 과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놀랍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과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현재도 달라지고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에 참 기초하여서 현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가졌던 여러 가지 경력, 이력 그런 것이 지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의 모든 이력,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면서 아이들을 좀 닥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선택한 학교가 내 평생 이력서에 쓰여진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대학교 갈 때마다 목숨 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매일같이 교육전쟁, 학원, 사교육에 내모는 그런 현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잘 만들어야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바울사도의 이야기죠. 그에게서 과거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은 보면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그의 삶으로 흠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죠. 자, 빌립보 3장 5절, 6절 보면은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유대인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 보면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결점을 찾기 힘든 사람, 어떻게 보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 아마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으로 어깨를 펴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 현재 그의 과거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랬던 화려하고 누구 앞에 내놔도 부끄러웠던 그 과거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는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잘 보면은요,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로워졌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이란 말은 스카발론이란 말로 화장실에 나오는 그걸 얘기합니다. 버리는 것,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해로 여긴다, 이건 상업용어인데 손실 이익 중에서 손실분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품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진 바리새적 배경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다, 배설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예수님 비유해서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가다가 그 속에서 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전쟁이 나면 이게 다 없어질 것 같은데 피난은 가야 되는데 좋은 것을 어디에 둘까 하다가 밭에다가 감춰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갈다 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서 발견된 것은 밭의 소유자의 몫입니다. 그것을 덮어두고 그는 합법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저 쓸모없는 돌바 같은 밭을 살려고 왜 저렇게 애를 쓰나?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 큰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구만, 손해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밭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손해보더라도 이것을 얻고야 말리라, 애쓰고 힘쓴다는 것이죠. 당사자는 그 얻을 것을 생각하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허비해버리고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였기에 과거를 다 내어놓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특성, 시간적 특성을 알 수가 있죠. 과거라는 사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끔 예전에 한 일, 변치 않는 일,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 때문에 가끔 자다가 이불에서 발길질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죠.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왜 그랬을까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뀝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보잘것없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달라졌으니 내가 그렇게 과거에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일이 그때 기록되어 있다, 해석을 달리하면 그 일이 가치를 발휘합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를 내 속에 가득 쌓아두고 그것으로 현재의 나를 계속 들볶고 괴롭힌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그대로 쌓고 두고 있다면요, 내 삶은 늘 상처가 지배하는 삶, 쓴 뿌리가 늘 나서 항상 괴롭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짐이 그 안에서 벗겨졌습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가 주님 앞에 다 맡겨져서 주님께서 맡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움켜쥐고 산다면요, 과거의 손해와 아울러 현재에 비해 미래에 대한 손실까지 누적 손실액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히게 만드는 것, 얽매이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단의 기만입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를 주 앞에 내려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십니까?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금 모든 죄를 간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지나쳐버린다, 풀어준다, 눈감아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과거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를 시작할 때 바로 이런 새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텐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계속 문제 삼는 분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관심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새롭게 해석됩니다. 예수께 이르는 수단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무거웠던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과거가 새롭게 해석돼요. 이렇게 무겁고 중한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어찌 큰 은혜 아닌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죠. 일곱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간 마리아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예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세리밭에 누구에게든 욕먹던 그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도 그랬을 겁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용서를 체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온전히 해결받아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익은 과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은혜 가운데 예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나의 미래는 이미 결정됐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바울은 미래가 현재 우리의 자세, 결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결심했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앞날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열려져 있는 상태이죠. 가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결정되었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미 결정된 숙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결정하였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고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미래에 열려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세와 결단에 따라서 앞날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뒤의 것을 잊고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운명론 혹은 숙명론에 빠지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해는 대개 선지자, 예언자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바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경되지 않은 확정된 미래를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나 예언자를 점쟁이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케 할 목적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래 일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고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현재를 향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그 미래를 막을 수 있는가를 선포해 주는 것이 예언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예언자가 미래를 왜 얘기합니까? 지금 그대로 하면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현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숙명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서 앞날은 바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이미 선포했습니다.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 재앙도 돌이켜집니다.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망하리라.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그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18장 10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잘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면 그 뜻도 돌이켜집니다. 자, 초점이 미래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앞일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멸망길이 될 수도 있고 축복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많이 있지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외쳐서 그들이 멸망당한다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다시 잡히는 요나가 결국은 선포합니다. 요나 3장 4절에 보면 그의 선포가 나오죠.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그 마음속으로 이 소리를 내가 외치지만 대충 듣고 멸망해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찌 된 일인지 원래 사흘길 되는 그 성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대충 외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옷을 찢고 제 가운데 뒹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확신 없이 외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뜻밖의 회개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더 크게 확장되어 가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미래는 현재 내 결단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요,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하실 일을 보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앞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새로 시작할 기회를 늘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기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실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죄도 저지릅니다. 감정적 기복으로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주목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라, 회복해라,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과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미래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것도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의 방향을 잡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후회할 일 또 반복하고 죄를 또다시 거듭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바른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려서 살아왔다면 그 순간 돌이키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왔다면요, 그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살아왔다면 지금이 방향을 돌이킬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길을 잘못 간다면요, 돌이켜야 돼요.
거꾸로 가고 있다면 유턴을 해야 돼요. 세상의 길은요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가던 관성대로 습관대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지도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방황하며 남들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유턴하면 됩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집요하게 딸랑거리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돌아가라 막 자꾸 그럽니다. 내가 우깁니다. 저기래도 저기래도 아 그래도 자꾸 저한테 우겨요. 아, 그 제 마음대로 가면 예, 딴 길로 가고 헤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 하고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비를 믿고 가면 빠르게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길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를 잘 해석한 후에 현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참 중요해요. 과거는 교훈을 받은 후 잊어버리면 됩니다. 미래는 지금 하기 나름입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과거는 현재의 배경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을 바로하고 방향을 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선물로 주셔서 늘 다시 시작해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 과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연말연시 시간을 이제 한 해를 과거로 묻어버리고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에게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달려갈 길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정말 후회할 것들, 과거의 상처들, 관계의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바울의 결단처럼 지금 결심하여서 하나님께 날 부르심의 상, 부름의 상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